자, 새누리당은 이렇게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자, 야권에서도 호남의 마음을 놓고 여러 가지 분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민심 놓고요. 문재인 전 대표, 김종인 지금 현 대표 사이에 광주 가라, 가겠다, 아니면 가지 말라는 시각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거는 자유지만, 모르겠어요. 광주에 출마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은 올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요청할 사람이 있겠나. 광주 가서 분위기를 봤으면 나한테 안 물어봐도 아실 거 아니야? 응?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 당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쪽 지지층들의 지지도 함께 끌어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유세를 뭐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 유세 지원 다니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뭐 그런 민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두분뭐 자존심을 건 대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주에 가는 것이 맞느냐 안 가는 것이 맞느냐.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차장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톱10 시간에 다뤘었지만 네.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는 과연 야당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무조건 가서 얼굴 도장을 찍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표의 마음일 텐데 지난 주말에 김종인 대표가 호남을 갔을 때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네. 광주나 전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진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는 반면에 네. 김종인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물론 김종인 대표의 지지도나 아니면 또 과연 국부에 참여 경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호남에 아직도 여전하다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만 오겠다고 하고 보폭을 넓혀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근데 오늘 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의 시의원, 구의원분들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말씀은 광주시 현재 후보들 중에서 지원 유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후보 한 명도 없고, 광주 지역 선대위에서도 요청한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 차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오실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만큼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가진 어떤 미운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네. 싶은데 미운정이 당장 하루 이틀 한두 번에 그리고 뭐 네. 김종인 대표가 현재 나서서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한 데서 쉽게 풀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도 사실인가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인터뷰, 그러니까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자, 영상 지금 광주 MBC에서 좀 촬영한 것을 저희가 좀 얻었는데요. 자, 저 장면처럼, 자, 문재인 대표 제발 오지 마십시오. 직접 공천받은 8명의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아무도 문재인 대표의 방문을 요청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찍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타파 제작진이요, 진짜로 광주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거리의 시민들은 양양자 후보, 그리고 천정배 후보 사이의 생각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국민의당 3번을 찍고 싶습니다. 공천정비 찍어야 돼, 당연히. 3번 찍어요, 3번. 왜 찍으셔야 돼? 문재인 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2번,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지금 노예요, 노. 이 전라도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전라도 정치인들을 아니 문을 닫게 한 사람들이 다 싫다고 그래. 사람들이 작년에 만큼 지지해서 찍어줬는데 그랬으면 책임을 지야 된대. 책임질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싫어요. 아마 국민당을 많이 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씨가 과거에 노무현 씨 밑에 계시면서 강북 사람을 너무 일방적으로 좀 크게 안 떠주고 자기 사람만 썼기 때문에 그 양양자 씨가 문재인 씨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론이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나요. 심지어는 또뭐 계단이라도 던졌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철수가 가게 되면은 오히려 한나라당 찍어준다고 그런다니까. 예, 천정배 국민의당에 그래도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낙선을 하면은 호남에
당이 힘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그래도 국민의당이 더불어당보다 더 낫지 않겠냐 싶었어요. 믿을 수 없죠. 자, 저희가 이제 세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측에서 좀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는데 저희 광주 지역의 스마트 리포터가 오늘 40분을 만났습니다. 40명의 시민을 만났는데 40번째에 가서 처음으로 무소속 지지자라는 분을 한번 찾았고 양해양자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도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어쨌건 저희가 그 일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정도입니까? 박성훈 국장. 네. 어떻게 좀 이 민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들입니다. 그 네. 실제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가장 그 선거의 최일선에 서 있는 후보들이 8명의 이 후보들이 네. 누구도 문재인 대표를 와서 지원 유세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부분만큼 중요한 증표는 없는 거고요. 네. 그만큼 스스로 그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 만나보면 악수하는 순간부터 느끼는 거죠. 네. 지금 양양자 뭐 상무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네.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그 선거운동을 다닐라고 보면 옛날에 그 눈물의 입당 딱 그 입당할 때 문재인 네. 대표 딱 옆에 서 있는 이 회견 장면을 보면 저거 꺼라. 네. 저 영상 꺼라. 보기 싫다. 네. 라고 하는 그 막 당장 끄라고 하는 이 성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는 이런 하소연이 네.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네.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그 정준호라는 네. 30대 그 변호사 출신의 후보가 네. 광주 북갑의 후보가 오죽하면 문재인 대표 대선 불출마 선언해라 그리고 석고 대죄해라 대선 패배하고 광주를 분열시킨 죄에 대해서 석고 대죄하라고 지금 엉뚱한 어찌 보면 엉뚱해 보이게 지금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겨냥하는 이런 것은 바로 유권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표가 현실적으로 지지 유세에 나선다고 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네. 괜히 나오는 광주에서의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차선 차장 이제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나온 대목인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이런데 일단 양양자 후보 측에서는 부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더민주는 될 사람이 없다. 다 신인들만 해놓고 그래서 그 더민주 그 양양자 후보가 유세차에 문재인 전 대표의 영상을 틀고 있었는데 그거 꺼라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양양자 후보가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내라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양양자 후보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부 서구 주민 중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사람인데 네. 바로 이렇게 영상을 내리라고 한 적은 없다. 그렇게 이제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양향자 후보 쪽에서는요. 참 걱정이다. 누가 저렇게 친문재인, 반문재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문재인 후보를 향한 정치적 반감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정반대의 설명을 한 걸로 해명을 했군요.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그 반문재인 정서 강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종인 그 대표의 말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땐 그런 얘기를 네. 전혀 거르지 않고 네. 그 매스컴 앞에서 바로 얘기하는 것은 네. 전술 전략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당하고 지금 저기 무슨 뭐 이렇게 단일화 얘기를 요구하기 전에 네.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먼저 네. 김종인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가 네. 먼저 단일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할 것이며 네.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 대표의 입장도 살리면서 당도 위하는 방법이 뭔지를 네. 예를 들어서 그걸 논의를 해야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 대선을 해서 반드시 가고 싶어 하고 네. 그 다음에 김종인 대표 입장은 지금 선거를 위해서는 오지 말라는 거 한다면 네.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네. 정말로 논의를 해서 네. 그걸 저 의견을 단일화하고 표현 방법도 제가 볼 때는 네. 한쪽 창구로 이뤄놔야 된다. 그걸 하고 싶은 얘기 양쪽으로 다 해버리면 그게 저기 당만 저기 뭐야 상처만 받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근데 그러고 보면 3당 모두 당내 혼란을 겪었을 때 당내 불협화음이 나왔을 때 지지율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그 당내당 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완전히 인기가 추락을 했었고 네. 새누리당도 공천 파동이 났을 때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김종인 문재인 전 대표의 갈등이 양상이 보여지면서 광주 호남에서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문제를 김준 대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열흘도 안 남은 선거 국면에서 더민주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작년 11월 18일 조선대학교입니다. 박성호 부국장. 네. 저게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마지막이거든요. 네, 저 후로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선 국면에 한 번도 안 가고 내년 대선 때 호남에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호남 표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도 가야 되는 건지, 정말 그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아요. 바로 그 고민을 그 오늘 그 이철이 그 네. 선대위 총선 상황 실장이죠.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갖지 못한 유력한 대선 주자요. 네.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로 가야 한다. 네. 그리고 김종인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네. 이번 총선에서 어떤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큰 상태에서 네. 무리하게 갈 일은 아니다. 네. 그러나 문재인 대표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 당의 대선 주자요 자산을 이대로 버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고민인데, 결국은 그래서 유권자들에 대한 대놓고의 어떤 지지보다는 네. 합리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5.18 묘역을 당 차원에서 중진들과 함께 간다든지 네. 이런 어떤 해서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밭갈이의 작업에서 대선 주자 한 사람은 완전히 아웃됐다. 네.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막 이런 어떤 접합점을 네. 당 내에서 지혜롭게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찾아야 한다는 숙제, 그러니까 국민의당과의 연대보다 내부의 조율, 한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문재인 대표나 김종인 대표가 총선 이후까지 좀 생각이 달라서 어쩌면 한 목소리 찾기가 불가능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찾기가 불가능하든 힘들든 간에 네. 양쪽이 다 당을 위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네. 만나서 그 문제는 논의를 한다면 당을 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저기 주민들 반응이 나오는데 네. 저건 어마어마한 위기거든요, 사실은. 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최대 위기인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두 사람이 더 뭐라 그럴까, 좀 불지르는 듯한 네. 저기 태도를 취해서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일단 저희가 뭐 가끔 소개해드립니다만 새누리당 사람들은 생각이 차이가 이렇게 달라도 끌어안고 하는 웃는 제스처가 가능해 왔는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래 왔죠. 어쨌건 저 진보 성향의 야권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서구를 광주 서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 취재팀이 만났던 시민들이 너무 한쪽 얘기만 하셔가지고 좀 오해 소지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향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저희가 좀 만난 기회가 생기면 그분들의 음성, 나는 왜 양향자를 지지하는지 그 음성도 꼭 추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